3주 동안 쉬니까 어때? 걱정도 됐는데. 걱정은 왜 컸는데? 여기를 영영 못 올 것 같아. 내가 뭔가 싫다고 해도 바뀔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면 자기는 방역을 엄청 철저하게 하잖아? 마스크도 절대 안 벗고? 아니 회원들 얼굴도 모르잖아. 그치? 그치. 회원들도 자기 얼굴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그러진 않아? 좀 슬펐어. 왜냐하면 내가 이 센터를 못 들어온다고 생각했어. 아 처음에는 못 들어온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 크리스마스 선물을 못 줘서 슬프잖아. 그때는 엄청 많이 주고 싶어서 더 슬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나중에 줄 수 있어서 괜찮아. 근데 환불하는 회원들도 생기잖아. 어쩔 수 없지. 환불해줘야지. 근데 저기 임대료는 계속 나와. 만약에 끝까지 갔는데도 그런 상황이면 그만둬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 유튜버 어썸블리스라고 합니다. 운동 유튜버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운동 종사자는 아닙니다. 올해 9월달쯤 수도권 코로나 2.5단계 격상으로 처음 헬스장을 2주 동안 가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막연히 그냥 운동을 못한다는 생각에 짜증만 났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지민더하우스라는 헬스장은 입장 시 발열 체크 그리고 손소독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기구마다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어서 매 운동 후에 모든 사람들이 소독을 각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다니던 헬스장에서는 그 어떤 코로나 관련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코로나는 잠잠해진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가장 아끼는 제 아내가 될 여자친구는 평생의 꿈인 필라테스샵 창업을 10월에 했습니다. 제 눈엔 어린아이 같기만 하던 여자친구가 부동산이며 인테리어며 가구며 기구며 발품을 팔고 고생고생을 해서 그렇게 자기 상상 속에 있던 필라테스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대견한 한편 등록하는 회원이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 오픈 초기에는 하루에 수십 번씩 전화해서 뭐하고 있냐, 센터에서 춥지는 않냐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회원들이 한 분 한 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걱정이 가득하던 여자친구의 얼굴에 미소가 띄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센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전 9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11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열정과 꿈이 담긴 곳을 채 두 달도 운영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코로나 2.5단계가 상승되면서 모든 실내 체육시설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실내 체육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3주 동안 문을 닫으면 임대료와 관리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3주 동안 문을 닫으면 유입되는 회원이 있을까요? 3주 동안 문을 닫으면 환불하는 회원이 있다는 건 아시나요? 3주가 지나고 나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까요? 3주가 지나고 나면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맞나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외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많은 노력과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코로나의 방역 시스템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운동 유튜버라면서 헬스장 및 실내 체육시설에 너무 관심이 없었고 이제서야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헬스장을 이용하는 일반 회원들이 이런 점들을 인지하고 다시 헬스장이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을 때 방역에 적극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홈짐을 만들면서 중고 제품을 구입하고자 가입했던 헬관모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헬스 관장 모임의 카페인데 이 카페에서 정말 힘든 관장님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폐업 관련 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정말 모두가 힘든 시기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와는 무관한 코로나다 라고 생각하고 방역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내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힘든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내 3주 동안 어땠어? 지켜보는 입장으로서. 마음이 아팠어. 왜? 맨날 여기 올 때마다 불 꺼져 있고 차갑고 자기가 없으니까. 야, 힘들게 생각하면 뭐가 바뀌냐. 똑같지.